헛소까지 유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6RA 시승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는데 좀 어떨지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네. 핸드폰을 좀 기울여서 보시든지 제가 1인칭 볼 때는 똑바로 왔다가 요거 볼 때는 기울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식사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승의 느낌을 조금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포지션입니다. 이 포지션에 대해서 이 i6와 비교를 했을 때 혹은 이 6R의 포지션은 어떤 느낌인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i6보다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 830이라는 시트고, 그러니까 R6는 850이고 이건 830이에요 약 20mm, 2cm 정도가 낮은데, 단순히 이 2cm만으로 이 모든 시트고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포지션이 시트고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죠. 뭐 하중 세팅이 어떻게 되느냐, 서스가 얼마나 눌리느냐, 그리고 또 핸들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또 시트의 폭은 어느 정도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합쳐져서 포지션이라는 게 결정되고 또 발 착지성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6R은 발을 딱 내려놓았을 때 두 발이 굉장히 편안하게 잘 바닥에 닿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살짝 굽혀질 정도로도 포지션이 취해져요. 그만큼 이 시트가 제가 R6랑 비교를 해봤을 때 훨씬 더 얇고요. 그 다음 2cm가 더 낮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포지션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 낮은 포지션 때문인지 이 핸들의 높이가 제가 아까 측정을 해봤는데 R6보다 오히려 더 낮습니다. 핸들의 위치는 지면보다 더 낮아요. 하지만 이 엉덩이의 위치보다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낮은 시트고로 인해서 이 핸들의 느낌마저 좀 편안하게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R6와 비교했을 때는 포지션이 좀 스트레스가 적은 부분입니다. 뭐 포지션이라든지 혹은 시트고에 좀 제약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이 6R이 좀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이 가와사키는 초반 RPM에서 굉장히 중후한 배기음을 뽐내줍니다. 그렇다고 뭐 고 RPM에서 진병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또 재밌는 게 배기를 물론 했지만 R6와 다르게 이 업시프트를 했을 때 그때 후적이 터지는데 이 퀵시프트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세팅에 의해서 이 업을 했을 때 고 RPM에서 진짜 쫄깃합니다. 엄청 엄청 쫄깃해요. 자, 퀵시프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퀵시프트 얘기를 드리면은 카와사키는 퀵시프트 이름을 KQS, K를 붙입니다. 뭐 물론 대부분의 퀵시프트는 같은 원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스로틀의 그 이그니션을 차단을 시켜서 점화를 죽여서 혹은 제가 이제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행하던 스로틀을 닫으면서 노클러치 시프트 업을 하던 그 행위를 이 전자장치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발에 이렇게 압이 가해지면은 그거를 전자적으로 인식을 하고 스위치가 돼서 킥시프트가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느낌만을 좀 전해드리자면 이게 참 묘해요. 어떨 때는 정말 변속 충격 없이 딱 쓰면은 바로 뚜껑 뚜껑 이렇게 올라가요. 그치만 조금 속도가 적은 상태 혹은 빠르더라도 제가 스로틀을 좀 적극적으로 감고 있으면 뚜뽕 뚜뽕 하면서 이 변속 충격이 발생합니다. 이 변속 충격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빠르게 전자장치가 들어가느냐, 개입이 되느냐, 또 얼마나 이그니션을 오래 차단을 시키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속 충격이 달라지는데 이게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부드럽게 느낌조차 없을 정도로 부드럽게 들어가고 어떨 때는 또 강하게 변속 충격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스로틀 적게 감으면서 이래도 또 충격이 나고요. 이럴 때 또 안 나. 충격이 살짝 있었고. 이봐요, 이게
변속 충격이 좀 있죠. 퀵시프트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혹은 정말 세밀하게 조정이 되어 있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세팅 자체가 일관적으로 알고리즘이 짜여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변속 충격이 그때그때 따라서 좀 다르게 느껴진다는 점. 그리고 퀵시프트의 변속 속도만 놓고 보자면 R6가 조금 더 빠른 것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이제 코너가 나오니까 이제 휠베이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휠베이스는 R6에 비해서 조금 더 깁니다. 25mm 정도 길어서 1400mm예요. 휠베이스가 일단 길면은 혹은 상대적으로 길면은 그 바이크에 비해서 조금 더 직진에 우수한 그런 코너링을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코너링이라는 게 캐스터 가격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휠베이스만으로 이 코너링을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R6보다 직진성이 강한 그런 코너링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R6가 코너링의 황태자 뭐 이런 별명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6R이 엄청 안 좋은 바이크라서 그런 별명을 얻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요것 또한 우수하지만 R6가 뭐 유명해서 혹은 인기가 많은 모델이라 그런 별명을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요런 코너를 좀 재밌게 놀아보니까 요것도 물건이에요, 물건. 그냥 재밌게 즐기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스의 느낌입니다. 서스의 느낌 같은 경우에는 이 쇼아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탔던 899 파니갈레와 좀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전해져 오는 노면의 느낌은 조금 더 다이아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R6보다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제 물론 이제 세팅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둘 다 이제 순정 상태 그리고 출고 상태를 기준으로 삼자면 이 쇼아 제품이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의 경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서스가 딱딱하다는 게 무조건 단점으로 직결되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 노면이 고른 상태에서는 조금 더 단단한 부분이 우리가 코너를 탔을 때 너무 심하면 울렁울렁거리면 오히려 노면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딱딱하게 세팅을 하면은 그러니까 강하게 세팅을 하면 순간적인 노면을 놓치는 상황에도 얘가 빠르게 복귀를 하면서 노면을 다시 잡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이 하단 세팅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팅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꾸시면서 타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서스의 세팅은 조금 조정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일상적인 주행을 하실 때 아무래도 노면이 많이 이렇게 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흡수를 해주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좀 제법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바이크를 제가 소유를 한다면 제일 먼저 앞서스의 세팅을 많이 만질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요철도 굉장히 많이 튀기거든요. 서스에서 조금 오는 스트레스는 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은 브레이킹입니다. 브레이킹은 아까 말씀드린 서스와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초기 응답성이 서스가 얼마나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처음에 브레이크를 눌렀을 때는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순간적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이 서스가 압축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서스가 응답을 하기 시작하는 그 기점부터 이 브레이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스가 많이 물렁하면 제가 브레이크를 꾹 잡았을 때 꾹 눌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응답성이 조금 느린 느낌을 받게 되죠. 반면에 하단 세팅이 되면은 제가 잡았을 때 혹은 서스가 눌리지 않는다면 제가 누르자마자 바로 이 응답이 올 거기 때문에 더 빠르게 브레이크가 잡힌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지 이 6R의 브레이크의 느낌은 제가 브레이크를 잡자마자 바로 이제 꽂아주면서 응답성이 굉장히 날카로운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이렇게 잡자마자
꽂히는 경향이 강하면 특히나 요거는 괜찮은데 6R은 괜찮은데 스천R은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거의 손에 감각만 지어줘도 거의 꼴깍꼴깍하게끔 진짜 꽂아버려요 앞쪽을. 그렇게 되면 이제 시내 주행이나 아니면 막히는 구간 또 좁은 정체 구간 뭐 이런 것을 계속 다니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죠 주행에. 뒷브레이크의 느낌은 R6랑 비슷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뒤를 막 락을 걸어줄 정도로 강하게 잡히진 않고 지그시 강하게 눌러야 그때 락이 걸리는 세팅으로 요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강하게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뒤가 락이 걸리는 상황은 그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 세팅이면 부족함 없으면 되거든요. 자, N단 같은 경우는 1단에서 2단은 잘 들어가는데 N단에서 지금 2단도 잘 안 들어가고 2단에서 만약에 N단을 넣으려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N단을 넣는 느낌은 타사에 비해서 요 가와사키 6R은 조금 더 힘든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태리 바이크에 비하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들어가는 거죠. 일단 출력 자체가 초반 RPM에서부터 잘 뽑히는 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R6에 비해서 출발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6R이 우수하고요. 또 이렇게 마력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가속감에 있어서 6R이 R6에 뒤진다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좀 서운할 정도로 잘 달려줍니다. 자, 그리고 주행 모드는 두 가지로 여기 셀렉 버튼으로 F, L, 풀 로우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트랙션 컨트롤은 끄거나 그리고 최대 3단계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트랙션 컨트롤의 개입 뭐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개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일상 주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 조절로만 봤을 때는 R6가 조금 더 범위가 넓다는 거를 좀 느낄 수 있고 또 R6는 3단계의 파워 모드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파워 모드가 두 가지 풀 아니면 로우 두 가지로 세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이 R6에 비해서 닌자의 6R이 100만원 정도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라고 한다면 전자장비 부분에서는 그닥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높은 출력 그리고 디자인이 정말 뭐 R6가 더 좋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6R도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이게 선택안이 되고 R6가 대안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뒷바퀴를 락을 걸으면서 이제 ABS가 개입되는 느낌을 한번 받아봤는데 야마에 비해서 제가 이제 뭐 많이 타봤던 바이크가 야마하다 보니까 야마는 ABS가 걸리기 시작하면 유압을 거의 다 풀어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풀거든요 유압을.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슬립을 더 많이 가져가는 세팅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뒷바퀴가 락이 걸리더라도 조금은 슬립을 하더라도 ABS를 완전히 개입을 시켜서 유압을 다 풀지는 않고 물론 ABS 자체가 뭐 유압을 아예 푸는 건 아니고 빠르게 순간적으로 개입을 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사이드미러의 시인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암 같은 게 굉장히 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광각으로 조금 비추고 있어서 뒷부분이 크게 이제 제 팔이나 이런 부분이 잘 가려지지 않고 시원하게 보여지는 부분으로 제 R6보다 더 시야는 더 좋은 걸로 느껴집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윈드스크린인데요. 이 윈드스크린은 R6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그리고 넓게 퍼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일상 주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고속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 스크린을 이용을 해서 바람을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바람을 넘기는 기능은 조금 약합니다. 얼굴을 파묻고 싶더라도
요게 제 얼굴을 다 파묻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좀 남고요. 아무래도 요거를 넘기고 싶다, 바람을 적극적으로 넘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윈드스크린을 좀 튜닝을 하셔서 다른 제품으로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이 RPM 게이지인데, 아무래도 이 레플리카 바이크 스포츠 바이크다 보니까 좀 빠르게 이 RPM을 바로바로 확인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물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 아날로그 게이지를 썼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왜 제가 아날로그를 좋아하느냐, 특히나 바늘로 되어 있는 RPM 게이지를 좋아하는데, 왜냐면 이 시인성이거든요. 바로 직관적으로 내 눈에 들어오는 이 RPM의 수치, 지금 몇 RPM인지 숫자로 확인하지 않아도 내가 각도로 바로바로 이제 예측을 하면서 요 정도 각도였을 때는 4000 RPM, 그리고 요 정도였을 때는 8000, 1000, 뭐 12000, 이렇게 계속 타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숫자를 보지 않아도 이 게이지의 바늘의 각도만 보고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바늘 게이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나 아날로그로요. 그렇지만 이 아날로그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은 이 바늘의 색깔이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끝에 부분에만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을 하기가 조금은 힘듭니다. 게다가 뒤에 숫자도 같은 흰색으로 써져 있다 보니까 이 흰색이 겹치면서 어디에 흰색이 내 바늘인지가 정확하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 바늘이 끝까지 이 중심부까지 흰색으로 칠해졌더라면, 혹은 바늘 색깔이 다른 색깔으로 칠해졌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시인성은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특히 이제 밤에 주행을 했을 때 더군다나 그런 느낌이 더 강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게이지 부분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진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00 RPM에서 쭉 올라가면은 진동이 어느 순간 올라가는 공진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이 진동이라는 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제가 엔진 회사에서 일하면서 테스트를 했던 게 이 진동에 대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엔진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진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 진동을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무 마운트를 사용을 해서 이 진동을 상쇄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프레임에 연결해서 그 프레임 전체로 상쇄를 시키거나, 혹은 엔진 특성을 바꿔서 상쇄를 시키거나, 아니면 엔진에 밸런스 샤프트를 넣어서 그 진동을 죽이거나, 뭐 크랭크 샤프트의 그 밸런스가 좀 좋아서 이 엔진 자체의 진동이 적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죽이기가 정말 힘듭니다. 내가 이럴 거야, 혹은 그 설계를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나오겠지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면 실제로는 또 그런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잡기 위해서 이 엔진을 특성을 바꾸기에는 출력이 죽거나, 아니면은 뭐 출력이 나오는 그 영역이 바뀌거나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진동만을 잡기 위해서 이 설계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이 엔진을 개발하고 이렇게 CC 프레임에 연결하고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엔진 진동이 발생을 하고 그 엔진마다 진동이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엔진 고유의 공진이 발생합니다. 뭐 저 RPM에서 발생하는 엔진이 있고요, 고 RPM에서 발생하는 엔진도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뭐 또 자세히 얘기해도 좋을 것 같지만 지금 할까요? 네. 어차피 길게 보시는 분들은 보실 거니까. 그래서 이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역대를 어디로 버리느냐, 진동이라는 건 저 RPM에서 크게 흔들리고 고 RPM에서는 빠르게 얕게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찡 하는 그 느낌은 고 RPM에서 나오고 덜덜덜덜 하는 진동은 저 RPM에서 나요. 하지만 이 엔진이 엔진마다 프레임마다 이렇게 특성이 있어서 저 RPM에서 나오지 않던 그 덜덜거리는 진동이 중간 영역대에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공진이에요. 7000 RPM 여기서 발생을 하네요.
이 부분은 제 R6와 좀 비슷한 영역대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이 진동이 어느 정도로 심하느냐, 또 내가 라이딩을 할 때 얼마나 이게 좀 불쾌하게 다가오냐에 따라서 괜찮으면 요 개발자들이 그냥 상쇄시키고 혹은 무시를 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너무 심하면 다른 뭐 인위적인 조치를 취해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진동을 잡겠죠. 그래서 이 7000rpm에서 발생하는 요 진동은 무조건적으로 발생하진 않네요. 지금 보면은 속도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반응을 하고요. 또 속도가 느릴 때는 또 저 RPM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진동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여서 안 잡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진동은 제가 타고 있는 R6랑 큰 차이 없이 6000에서 뭐 7000 정도 사이에서 발생을 하는데, 떨림이 조금 찡한 느낌이 오게 돼요. 그치만 심하지는 않아서 요거는 좀 무시하고 넘어갔던 걸로 보입니다. 또 더군다나 이 미들급 바이크는 RPM 영역대를 좀 유연하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스쳐가는 영역이거든요. 정말 뭐 그런 공진이 6000에서 12000 RPM까지 넓은 영역에서 발생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짧은 순간에 잠깐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이 스티어링 앵글입니다. 이 스티어링 앵글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이 얼마나 좌우로 꺾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R6는 24도고 요거는 27도입니다. 3도가량 좌우로 더 틀어져요. 이 부분에서 어떤 게 차이 나냐면, 저는 이 레플리카 바이크고 스포츠 바이크니까 뭐 이게 크게 중요하겠어라고 했는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유턴을 하실 때나 아니면 작은 선회를 해야 될 때, 작은 선회각을 그리면서 선회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정말로 편했습니다. 특히나 이 R6 같은 경우에는 핸들도 여기 이 차에 비해서 덜 꺾이기도 하지만, 더군다나 이 탱크가 여기 앞쪽까지 많이 솟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턴을 그릴 때 이렇게 핸들을 꺾으면은 여기 핸들을 이렇게 꺾으면은 여기 닿여요. 닿여서 여기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좀 약간 불편하게 자세를 주행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비교적 여기 공간이 넓어서 제가 이렇게 각도를 꺾더라도 이게 각이 나와서 큰 불편함 없이 이 핸들을 꺾으면서 주행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R6에 비해서 이 스티어링의 느낌은 굉장히 편합니다. 정말 우수해요. 그래서 좁은 선회각을 그릴 때나 유턴을 하실 때 요거는 정말 스트레스 없이 주행을 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스티어링 앵글의 차이가 바로 이 부분에서 느껴졌어. 대단한 스키야. 요건 제가 이번에 좀 공부가 됐네요. 뭐가 이게 중요하겠어 했는데 중요했던 부분으로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총평의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 6R을 제가 처음에 타게 됐을 때부터 느낌을 쭉 받아온 거지만, 정말 타기 편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레플리카 바이크를 좋아하고 이 미들급의 그 찢어지는 배기음을 계속 듣고자 하시면서, 또 초반 RPM의 그 버벅거리는 이 아말 종특의 그 출력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약간 홈쇼핑 느낌이 나는데, 그래서 이 디자인이 정말 내가 초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시라면, 혹은 이 6R의 디자인 난 더 좋아 하시는 분들은 이 6R을 굳이 고민을 하시면서 R6를 비교하면서 선택을 망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R6 타면서 요걸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좋으면 좋았지 뒤처지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장치가 여기가 이제 좀 선택안이 적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R6 같은 경우에는 2018년식 나오면서 그제서야 ABS를 넣고 TCS를 넣고 파워 모드를 넣었거든요. 아니 도대체가 야만 이 시기들은 다 좋은데 왜 ABS를 R6를 그때서야 넣었냐고. 못 넣었던 걸까요? 안 넣었던 거죠. 왜? 잘 팔리거든.
ABS 안 넣었는데도 잘 팔리거든. 인기 많거든. 그러니까 잘 나가니까 뭐 굳이 이렇게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제서야 이제 단무 우려 먹을 대로 다 우려 먹고 이제 좀 단물 떨어지니까 어이구 신발 하나가. 게다가 저의 앵코의 여신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 기름 게이지까지 있잖아요. 요걸 보면은 제가 요거를 앵코를 시킬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트고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라면은 이 식사를 한번 올라타 보시면은 뭐야? 식스보다 훨씬 편한데? 주행 스트레스도 적은데? 라는 것을 같이 느끼시면서 이 식사를 선택을 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2019년식이 되면서 이 식사에 또 굉장히 디자인도 많이 날렵해졌거든요. 물론 제 개인 취향에 물론 식스가 좋기는 합니다. 디자인 부분만 놓고 보자면요. 하지만 출력이 굉장히 매끄럽고 또 이렇게 쫄깃한 감성은 미들급에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밌고 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미들급에 있는 다 있는 재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식스가 류성이 너무 쫄깃하게 타시니까 이 식스R은 재미없지 않을까? 아식스를 너무 막 진짜 막 후드를 빨아새기던데 이 식스R은 그 정도로 막 칭찬 안 하네? 이 바이크 재미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 전혀. 재미있게 탔던 부분은 제가 이제 ASMR로 보여드릴 테니까 혹은 먼저 보여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시승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넣어두고 다른 부분은 이제 궁금하실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식사를 빌려주신 김승기 우리 구독자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뭐 혹은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요게 좀 리뷰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만약에 바이크를 타고 계신다면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음 보세요. 배기음 올라갈 때 터지는 후적이 진짜 쫄깃해요. 또 미들급 요리 장인 아니겠습니까? 미들급 요리사, 레플리카 요리사. 쫄깃하고 맛있겠다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 다른 시승기 혹은 다른 영상으로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